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브리튜브입니다. 자, 이번에도 요괴지토 끝판왕 퀘스트를 계속해서 이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위스퍼의 젊은 시절 이야기, 요괴참모 위스품 2부까지 플레이를 했는데요. 이번은 마지막 이야기인 3부를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부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잠을 자고 나면은 계속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스퍼 내용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네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럼 마지막까지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위스퍼, 또 들려줘. 응? 아, 이제와 생각하면 요괴 참모를 불렸던 그때가 그립네요. 요괴 참모가 뭐야? 억, 데브리님 깜짝 놀랐잖아요. 뭐? 혼자 멍하니 있던 위스퍼 잘못이잖아. 저기 요괴 참모가 뭐야? 그건 어떤 요괴야? 그런 요괴는 없어요. 요괴 참모란 건 옛날죠. 제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엥? 또 싱겁긴 정말 위스퍼답지 않아. 데브리님 요괴 참모에 대해 듣고 싶으세요? 뭐? 아니 들어주시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그럼 들어보도록 하죠. 요괴 참모 위스팡 3부. 위스퍼가 굉장히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요괴 참모라는 건 어떤 요괴일까? 이걸 해보도록 하죠. 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브리님께는 쭉 숨겨왔지만 사실 저는 적의 장군이라는 분의 요괴 참모로서 일했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네? 큰일이야. 오늘 친구들이랑 함께 놀러 가기로 했었지? 미안 위스퍼,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잠깐 데브리님, 또 이런 식이에요? 또 이런 식이지 뭐. 자, 그럼 또 지붕 위에 올라가 있겠죠. 오빠, 왜 데브리한테 요괴 참모였던 사실을 숨기는 거냥? 그게 저도 잘 모르겠단 말이죠. 큰맘 먹고 데브리님께 말씀드릴까 생각해봤는데 저 뒤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단 말이죠. 그게 기억나지 않는 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하면 우리 편에도 우리가 도와줄까? 금파 음파 동판 이번에도 당신들입니까? 어떻게 알았지? 말 그런 걸 물어보냥? 그냥 감이다냥. 그럼 바로 시간 여행하는 건 어때? 또 시간 여행이야. 패턴이 똑같아. 외우겠어, 외우겠어. 설마 오늘도 또 땅에 박히나? 아무리 녀석들이라도 이번에 빠져나갈 수 없을걸? 운명의 분기점이 이제 코앞 저 요괴 집사의 선택일 때라. 그 녀석은 요괴와 치료받지 못하고 우파우파님께도 부활하실게요. 우파우파가 부활을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위험한데. 요괴 참모 위스품이 된 위스퍼가 저기 장군을 섬기게 된 지도 수년. 벌써 수년이 지났어. 천하를 겨루는 싸움이라 불리는 운명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프닝은 뭐 똑같겠죠? 자, 오프닝은 저기 장군이 조금만 보고 넘기죠. 믿었던 아군의 배신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 궁지에 몰렸다고? 오늘도 땅에 박히네요. 냐냥. 또 옛날로 시간 여행했군요. 근데 여기는 어디야? 전투하는 곳인가 보네요. 전쟁터인데 이건 운명의 전투? 그럼 적의 장군님께서 역사대로라면 적의 장군은 여기서 크게 패배할 거다냥. 적의 장군님이 위험합니다. 일단 서둘러 본진으로 가보죠. 위험하다고? 여기서 크게 패배를 한다고 하네요. 자, 빨리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우리 배신하다니. 우리의 패배입니다. 패배? 나약한 소리는 씹어치워.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위스풍 어디 있는가? 위스퍼, 적의 장군이 찾고 있다냥. 일단 적의 장군이랑 얘기해보라냥. 자, 지금 여기 전장인 것 같아요. 전쟁터인 것 같아. 아, 아군이 빌린다. 이거 위험한데. 원령이도 모두 좋으니 원근이 필요하다고. 자, 지금 밀리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나갈 수도 있나? 아, 여기는 못 나가네. 아, 아니죠. 도망치면 안 됩니다. 장군님을 위해 방책을 생각해야. 아, 도망치는 거 아니고 구경 좀 하려고 했는데 구경은 못하네. 오케이.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요괴 참모라면 이 상황을 타개해 방책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런 말씀을 하신 듯. 이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왜? 방책이 없는 건가? 위스푼? 방책은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방책은 있습니다. 있다고 하죠. 허풍을 피워보죠. 오우, 역시 요괴 참모답구나. 얼른 내게 조언해다오.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응? 금파동파. 우리가 도와줄까?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꾸궁이죠? 이대로라면 네 소중한 주인 전투에서 지고 말 텐데. 구하고 싶지 않은가? 구한다고요? 그야, 당연히 그러고 싶지만 딱히 좋은 수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지. 네 능력을 적군에게 사용하는 거다. 적장을 미치게 하면 형세가 역전되겠지. 제 능력을요? 자, 과거의 앙금을 풀고 새로운 길을 여는 게요. 자, 짱! 어때? 적의 장군님을 구하겠어요. 잘 생각했다. 구한다고? 구하면 안 돼. 원래 역사에서는 적의 장군이 패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하게 되면은 나중에 대불이랑 만나지 못할 텐데. 적의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괴 참모가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요괴 허풍선이. 제 말은 진이라 할 수 없고 궁지에서 빠져나갈 힘 따위 갖고 있지 않습니다요. 뭐라? 지금껏 나의 속에 왔다는 거냐? 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적의 장군님의 온 덕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 요괴 참모 위스펑이 생각해낸 처음이자 마지막이 거짓 하나 없는 위안입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대로 적군으로 향해 저의 힘으로 적을 속이겠습니다. 제가 적의 미끼가 되지요. 적의 미끼가 되지요. 이거를 고르면 되나? 모르겠다. 제가 군의 선두에서 미끼가 되겠습니다. 그 틈에 도망치세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역사가 움직인다. 잘못된 방향으로. 그만! 적의 장군님? 뭐래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허나 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 이 의지를 역사에 새겨 후대에 남기는 일이다. 적의 장군님. 자, 위스푼! 언제나처럼 내게 용기를 다오! 자, 위스푼! 언제나처럼 내게 용기를 다오! 이 타이밍에 이게 용기를 주는 거구나. 모두 들어라. 승기는 우리에게 있다. 왜냐면 방금 마신 차에 잔잎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아, 틀림없다니까. 우리는 곧 최후의 출진을 할 예정이다. 이건 적의 장군 나의 결정이다. 원령이력 작별이다. 지금껏 거짓말만 해 죄송했습니다. 10년이나 잘 도다 속여왔구나. 덕분에 즐거운 인생이었다. 네. 그대는 망설이기보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내 길을 밝혀주는 빛이었다. 제가 빛이라고요? 제가 빛이라고요? 허나 한 번쯤은 그대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다. 목소리만 들렸다고 보더나? 원령이란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습일까? 의외로 매끈하게 머리가 매끈해. 그렇구나. 매끈하더라. 잘 알았다. 슬퍼. 마지막. 건강해라, 위스푼. 위스푼.
위스퍼가 이렇게 오는 거 처음 보죠? 어떡해. 먼 옛날 운명의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장군은 머지않아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한 원령이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되지 않았지요. 기록되지 않은 거야? 기록되지 않았어. 요괴 참호 위스품 끝. 안심하구나. 결국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어떻게 할까? 시끄러워. 이게 이거 끝이야. 다른 수를 생각하러 돌아간다. 실패했네. 야, 그래도 다행이네요. 잘못하면은 데블이랑 만나지 못할 뻔했는데 역사대로 흘러가서 다행이네요. 아직도 울고 있어. 와. 응? 아, 여긴? 드디어 돌아왔다냥. 응, 집안냥? 손에 든 건 그거 뭐죠? 냥냥, 부적이다냥. 이게 왜 내 손에 있는 거냥? 그야 저도 모르지요. 뭐 전장에서 도망치대, 엉겹거래, 집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렴 어때냥? 대부리한테 선물로 줘야겠다냥. 뭔데 뭔데? 악마 호신부. 아, 뭐 아이템이네요. 장비. 깰 수 있는 장비. 그건 그렇고 위스퍼의 과거 정말 대단했다냥. 허풍선의 능력을 숨기기 위해 요괴 패드를 쓰고 있었던 거냥. 데브리님께는 비밀입니다. 냥. 확실히 요괴 허풍선이는 이름부터가 어설프다냥. 어설프단요? 즉 요괴 패드가 없으면 어설픈 요괴가 된다는 거 아니냥. 전부 이해했다냥. 이해는 무슨. 아, 위스퍼, 어디에 있어? 계속 찾아다녔다고. 찾아다녔다고요? 대부리님께서 저를요? 후후후, 그 말은 즉, 이 믿음직스러운 요괴 집사 위스퍼가 나설 차례란 거군요. 위스퍼. 대부리님, 무슨 일이신가요? 무엇이든 말씀만 해주세요. 요괴 패드 좀 빌려줘. 위스퍼는 없어도 된다고. 그럴 수가. 자, 이렇게 해서 요괴 참마 위스펑 3부까지 위스펑이 아니고 위스펑 3부까지 전부 다 클리어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주술의 옷. 자,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주술의 옷이 상당히 괜찮은 그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퀘스트는 꼭 깨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다들 깨시겠죠, 당연히. 과연? 아, 꽝인가? 꽝. 자, 이렇게 해서 위스퍼의 과거 이야기는 마쳤는데요.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